Let's fight somewhere empty. Bam.야, 영화는 내가 평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짤방은 평점 10점 만점에 제가 10점을 드리고 싶네요. 아, 영화보다 재밌는 짤방? 아, 미쳐버렸고요. 폼 미쳤다. 올해 밈돌이다 진짜. 할리우드의 미래는 밝다. 저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야? 아, 친일판 분필로 내고 있는 거야 소리를? 긁고 있네 뒤에서. 칠판 분필로 긁고 있어. 아아 밑에서 리코더 불고 있었네. 분필 소리 아니고 긁고 있었어 이렇게. 흥이 넘친다. 야, 흥이 넘쳐. 마블스보다 재밌다. 더 마블스 보기 싫은 하나의 이유. 여기서 이미 볼 마음이 없다. 아, 역해가 안 이쁘다고? 역해래. 여주인공이. 아마 그렇게 엄청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이분이. 근데 너무 비호감 스택을 너무 많이 쌓았어. 이 사진 뭐 유명하잖아.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스탠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있다. Thinking about Stanley, what a legend, Rip. 사람이 죽었는데. 더 마블의 수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런 태도가 너무... 님을 더 보기 전에 여러분들 덕분에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브샤크 VPN인데요. 서브샤크 VPN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샐러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이런 OTT 콘텐츠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브샤크 VPN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듄의 경우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는데 서브샤크 VPN을 이용해서 미국 넷플릭스로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샐러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죠? 아, 저는 스포츠 중계를 볼 때 그때 필요해요.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데가 S방송사예요. 근데 거기서 TV로 중계를 안 해줄 때는 아주 많고 그리고 인터넷 중계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계를 안 해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서브샤크 VPN을 이용하면 네, 볼 수 있다. 현재 11월 11일 기간 한정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고요. 프로모션 코드 지산준을 입력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특별 할인과 5개월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도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해보세요. 이 외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는 VPN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장점은 두말할 게 없고요. 서브샤크 VPN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편의점 폐점의 이유. 오픈 첫 달 만에 땡 이땡땡 점장의 약 1,000만 원 상당의 횡령 여파. 10개월간 정상금 받지 못해 거의 1년 동안 돈 없이 그냥 있었던 거야?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못 주게 되었다. 연땡땡 아르바이트생의 야간 근무 시간에 문을 닫고 두세 시간 외출하고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 진짜 루팡이네. 카운터를 차지하고 폐기 등을 찍고 음식물 취식하는 절도행위. 아, 폐기가 아닌데 폐기를 찍어버리고 바로 밥 먹어버리는 거야? 대놓고 담배 세 보루를 훔치고 계산도 않고 편의점 음식을 먹는 행위. 아르바이트생이? 유학생 유땡땡 알바생이 신분증 확인도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점주의 허락도 없이 자신이 돌려보고 삭제하려는 행위. 엄마, 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걸 보여줬다고 자신은 잘못 없다며 점주와 경찰관에게까지 거짓말하는 행위. 야, 이거는 1년 동안 참은 게 대단한데요? 네? 어떻게 이걸 참았어? 거의 지옥인데 이거? 지옥 편의점인가요? 하나같이 빌런인데? 한명한명 알바생이 지금 그 빌런이야. 얘는 울트론이고 얘는 타노스고 뭐 어? 얘가 타노스지. 이 땡땡 점장인 타노스 1,000만 원은 횡령해버리고. 마블 영화의 빌런들 마냥. 유형별 남은 식빵 보관법. 질서 선빵 보관함. 아, 빵 보관함을 샀어. 저렇게 빵을 보관한다고? 봉지 클립 사용. 페트병 잘라서 봉지 닦기 스킬. 뭐 저 처음 보네. 빵 클립 계속 사용. 중립 고무줄. 혼돈 꼬아서 눌러주기. 그냥 꼬아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 돼. 꼬아서 밑으로. 매듭 묶음. 아, 매듭을 묶어?
근데 매점 묶음 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귀찮은데 은근히 그냥 눌러놓기 그냥 열어두는 나도 이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냥 열어두는 정도는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는 꼬아서 눌러주기까지는 내가 해. 꼬아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놓아주기. 솔직히 큰 차이 아닌 것 같음. 이런 거랑 저는 혼돈 중립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빵클립 많이 쓰더라고. 빵클립이랑 이런 봉지 클립 이걸 씁니다. 우리 와이프는. 저는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욕을 뒤지게 먹고 저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봉지 클립. 고객을 족쳐. 여기 뭐가 빠졌나? 원래는 뭐였을까? 가족처럼. 아, 가족처럼이 있는데 여기 밑에를 자르고 가는 없네요. 고객을 족쳐. 어릴 때 버스 앞자리 아지한테서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나서 자리 옮겼대요. 짜증나는 냄새 아직도 기억나는데 오늘 내 머리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걸 알게 됐대. 얼마 전부터 뿌리기 시작한 탈모약. 아, 탈모약 뿌리면 냄새가 나요? 아, 그래? 냄새의 정체를 알고 나니 그분이 얼마나 절박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뿌렸을지 상상이 된다. 슬프다.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도록 뿌려댔을 것을 생각하니 뒷자리라 안 보였겠지만 이제 눈살 찌푸려서 미안해요. 라고. 뿌린 대로 거두네? 키키키. 근데 머리카락은 못 거두고. 뉴뉴. 아, 진짜 이 탈모는 놀리면 나도 탈모가 된다던데. 남자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우, 나도 올지도 몰라. 예, 나 뭐 해줘 하는 애들 여기로 가서 좀 교육을 받으면 되겠네요. 정글 차이로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글 차이로 유리문도 롤맵이네. 그러네. 나 몰랐어. 이거 몰랐네. 아, 이게 롤맵이네. 밑이랑 위랑. 아, 미친. 아, 미친. 사장님이 롤 되게 좋아하나 보다. A game without an iPhone is not a game. Not a real game without an iPhone. 갤럭시. 아, 이런 거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이 갤럭시 바이럴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아, 이제 아, 이게 어둠의 갤럭시 바이럴인데 이게. 갤럭시 기습 숭배. 아이폰이 맨키싱이라는 저런 게 해외에 있구나 저런 게. 기기 변경해야 돼. 저도 사실 아이폰 쓰고 싶거든요. 와이프나 어머님이나 주변 가족, 여자 가족 친구나한테 아이폰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가끔씩 써. 그럼 이제 너 맨키싱 아니야. 나 이거 저기 내 여자친구 거야. 딱 이제 잠깐 쓰는 거야. 이렇게. 솔직히 아이폰은 참 맨키싱 같아. 제 의견 아닙니다. 이 핑크색 아이폰 13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까만권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이건 우리 와이프가 쓰던 폰이거든. 우리 와이프가 쓰던 폰을 내가 방송을 위해서 쓰고 있거든.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까만권 아이폰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아이폰. 삼성 갤럭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성친구와 함께 갤럭시로 추억을 쌓아 나가보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받으리라.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아멘. 그저 토덕히 전세계 게임사의 미래를 선도한 베데스다. 그건 뭐냐. 안녕하세요, 토드 하워드입니다. 가방이 불만족스러워 하셨다는 것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가방은 시제품이었으며 제작하기에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후속 계획은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파워 아머 에디션이라고 한정판 같은 걸 냈는데 캔버스 재질 가방 주기로 해놓고 싸구려 나일론 가방을 던짐. 이거 한동안 좀 유행했었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거 옛날에.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얘는 사기꾼이란 얘기예요. 그냥 슈킹을 그냥 밥 먹듯이 해. 그렇게 해놓고 또 스타필드 막 앞에서 가머니설로 사람들 속였잖아. 나는 그때 얘기했어. 믿지 말라고. 그대로 나면 좋겠는데 나는 이 토드 하워드 전적이 있어서 난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시죠. 아니, 사랑 안 해요. 아니, 사랑 안 해. 사랑 안 해. 게임계 전창조를. 그거는 조금
너무 아니 비슷하긴 한데 그건 조금 안돼. 아, 이게 도덕해요. 아, 그래도 사랑하시죠라고 하시는데 사랑한 건 아니고요. 사랑했었죠. 백반증 걸린 고릴라의 손인데 사람과 매우 유사하다. 어? 사람 피부가 되는 거 같네요, 진짜. 백반증 걸린 유인원이 퍼지고 지나간 게 인간일지도 모르겠다. 그럼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임? 유 트래쉬.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6명. 뒷담화 전문가. 나랑 뒷담화하면 남한테 내 뒷담화하는 거 국룰. 부정적인 사람. 말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가스라이터.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파탄난다. 가식적인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싫어한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 안 주면 화냄. 후기가 계속되면 뭐다? 유아독존. 배려 없이 사람 무시함. 전형적인 내로남불 타입. 미안하단 말 절대 안 함. 다 얼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여기서 제일 열받는 거는 제 생각에 가스라이터도 열받지만 저거는 완전 그냥 빌런 수준이고 저거는 애초에 피해야 돼. 제일 무서운 게 나는 가식적인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되게 뒤에서 질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관상으로 걸러야 돼? 놀랍게도 나르시스트가 저 6개가 다 포함돼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저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맨날 디스코드만 보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오늘 좋은 독일어 단어 배웠대. 백스펠라프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못생기고 짜증나서 뺨 때리고 싶은 얼굴.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얄미운 얼굴. 얄미운 얼굴. 얄미운 얼굴이래. 진짜네. 잇몸이 붓고 아파서 약국에 갔는데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에 마침 내 이빨 엑스레이 사진이 프린터 된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이 이빨 부분에 땡땡이라고 설명하자 약사가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아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 여기가. 와 두 사람 완전 이거다. 빅 브레인 타임이네요. 빅 브레인. 이러려고 산 티셔츠. 빅 브레인. 아니 지갑을 꺼낼때 누가 저렇게 꺼내냐고 미친. 아니, 아니 마인크래프트 복도를 배포해주세요. 참여인원 84만. 뭐가 이렇게 많아. 저희 같은 초딩들은 복도를 찾기 너무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마크 복도를 배포해주세요. 마인크래프트 다이아몬드 생성 확률을 높여주세요. 밀가루 안 들어간 과자. 바나나 킥, 무드뚝 감자칩, 포카칩, 콘칩, 예감, 사또밥, 찹쌀, 도리토스, 콘초. 이거 좀, 이거는 저장을 해야겠다. 이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따로 이건 가지고 있어야겠어. 굉장히 좋은 정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거 바이럴 아니고요. 이 개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성분이 좀 괜찮은. 그냥 과자인데 뭐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그냥 과자 말고 과일을 먹자고? 사주든지 이씨. 말뻔. 네. 추우니까 외투 입고 나가라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나. 이병헌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엄마 말 들으면 되고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여자친구 말 들으면 되고 와이프 말 들으면 되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여간호사 말 들으면 돼요. 임종 직전까지 여자 말만 잘 들으면 괜찮다. 나이는 들었는데 여친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엄마 말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 예. 21세기의 육지에서 괴혈병 걸린 사람. 괴혈병은 중세 선원들에게서 악명 높았던 병이다. 뭐 비타민 D인가 비타민 B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빨 어금니 쪽에서 이를 닦을 때마다 피가 계속 나는 거림.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간 수치가 높으면 간질환 징후로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임. 너무 무서워서 호다닥 내과에 달려가서 의사 바지깡이 잡고 울면서 물어보니 의사도 심각해져서는 피검사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쌤이 날 엄청 한심한 눈빛으로 보는 거임. 대체 식습관이 어쩌길래 괴혈병 같은 거에 걸리냐고 타박을 하셨대.
그래서 대충 2주일 동안 치킨 먹고 튀김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고 피자 먹고 했다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몸 불균형 온 거래. 그래서 몸에 피난 거라고. 나가서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 양 하나 사서 먹으면 금방 나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 돼. 현대인들은 요즘에 좀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어. 진짜 저렇게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러니까 영양제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건강해야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나한테 후원할 거니까. 감사합니다. 엄청 옛날 영상이네. 두 번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예. 2,000개나. 2,000개나 펌니 짤방이. 어마어마하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이래. 조금 많이 나는데? 마치 얘, 이 방 자체가 그냥 저 액박 기기만 혼자서 타임머신 타고 오는 것 같아. 얘 빼고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포트가 연결이 돼요 이게? 어? 저게 되나 저게? 주인이랑 산책하다가 미아가 되어버리자 인근 경찰서 찾아가서 기다렸대. 똑똑하네. 바로 유기견 등록되고 경찰서에서 마이크로칩 목걸이에 달린 걸로 주인 찾아줬다. 아따마 천재견이네. 콩이도 여기 목덜미 쪽에 칩 같은 거 박아놓은 거 있어.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콩이도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요. 번호 같은 거 있어가지고 딱 그걸 찍으면 그게 나와. 재밌죠? 사람은 칩 언제 넣어주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인권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나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여기 목 뒤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은 뭐 여기 손목 근처에 이렇게 넣으면은 이걸로 그냥 뚝 찍으면 애플페이 되듯이 그냥 이거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 정맥으로 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 가져갈 필요 없이 혈관 보고 이게 인증되는 거야. 개편하죠. 띡 하면 그냥 되니까. 나중에 손목만 잘라가는 강도 생길 때 에이 미쳤다고 손목 저게 피가 그래도 흐르고 있어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생체칩 반대하는 광고 보면 아 그거 그 잠깐만 내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가면 항상 이런 거 있어 이거. 어디 화장실 가면 있잖아. 베리칩 경고문. 침 몸속에 받으면 척. 베리칩은 666 짐승표 해가지고 절대 금지 뭐 하면서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이게 뭔디? 난 저게 뭔지도 모르겠어. 아 저게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 솔직히 저런 기술 상용화 되는지도 몰랐는데 저 광고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개웃긴 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홍보해 줌. 아 그래? 베리칩이 뭐야? 하면서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와 재밌다 하고 오히려 알아버리는 계기가 돼버린. 아 사과 담아둔 락앤락에 초파리 또 생겼네. 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꽉 막혀있는데 어디서 봤는데 초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실험을 했는데 밀폐된 곳에 과일을 넣었는데 그곳에서 초파리가 생겼대요. 전문가의 말로는 처음부터 과일에 알이 있대요. 거기서 초파리 유충이 나온다네요. 우리는 이미 몇천의 초파리 알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몸에 들어온 알은 위액에 다 녹는데요. 저도 아까 말랑말랑 맛있는 복숭아를 먹었어요. 야발! 그런 걸 제발 님 혼자 처 알고 있으셈! 근데 너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래! 아까 누가 과자 먹지 말라고 과일 먹으라고 했잖아. 누가? 채팅으로. 내가 이래서 안 먹는 거임? 그 석사 박사들이 다 맛있게 딱 준비해가지고 깔끔하게 그 먼지 하나 안 나게 포장을 싹 해가지고 깔끔하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자 딱 먹어야지. 그 자연에서 그 더럽고 그 땅 흙 묻어 있고 막 그 에일리언 알 들어가 있는 과일 먹어? 하지만 과자는 튀겨서 칼로리랑 지방이 많은 걸. 그래서 좀 굉장히 영양 불균형이 오잖아. 그걸 이제 또 우리 의사들이 약사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 약들이 많아요. 뭐 그 약 먹으면 돼. 과자 먹고 약 먹어. 그다음에 살쪄. 그럼 위고비 그 주사 맞으면 돼. 이게 탁. 뭐 요즘에 그 다이어트 주사도 있다며. 그 있다. 과일 먹을 돈 아껴가지고 과자 사 먹은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그 위고비 맞으면 돼.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직접적인 교배 실험을 통해 결과를 알아본다. 옳지 않다. 글쎄요. 일단 1번. 최근 교사들이 선정한 진상 학부모 멘트 1위. 선생님, 저희 애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님 남편, 님네 집에서나 권력자지 저한테 동네 아재 1,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요. 계속 화내라 하세요. 어쩌라는 건지 정말.
제가 이거 봤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님 남편 님네 집에서 난 권력자래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나 권력자인가 내가? 내 권력 아닌데. 근데 실제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봐. 그러니까 저게 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앞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보기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엘레강스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화냈는데 지금 애 아빠가 많이 화났어요. 아시죠? 이러는 거야. 그냥 자기가 와서 막 에에에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기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뭐 뭐라 뭐라 할 배짱도 없고 그지 그지. 난 교양 있으니까 못 볼 걸 보여주긴 싫고 남자 믿고 설치는 여자만큼 비호감이 없어? 근데 그런 여자가 진짜 있어요? 난 그런 여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최악이다. 뭐야? 화장실 아니야? 바지 좀 빼앗지 마 임마.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보통 우리나라였으면은 한 여기까지거든 이게? 어? 신발이라고 치면은 이게 신발이면은 한 여기까지가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미국은 거의 발목까지 보이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높아. 급하면 싸게 되면 괜찮. 아 급하면 이제 별거 아니게 되려나? 뭔가 더 높은 이유가 궁금해. 왜 높을까? 너무 낮으면 기습 충격에 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진짜 그런 이유 때문인가? 궁금해요. 왜 그런지. 딴짓하지 말라고? 옆칸이랑 채소 주던데 그런 용도인가? 이상해. 원신 유저 호요버스 1년 만에 한정 역기 픽업이 시작되는 순간. 이번에 겐신 밈인데 겐신이 이제 그동안 계속 남캐만 나오다가 역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개발자한테. 근데 그거 이제 겐신 유저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사육당한 거야. 그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I am? 이게 그 전 땡땡님 있기 전에도 있었던 거겠죠? I am 약국이에요. 이런 여사친이라면 오빠 같이 워선도 하실래요? 그럼 바로 허리 잡아가지고 숲에서 부어. 너 누가 보냈음? 너 감점이지. 바로 의심부터 해가지고 수플레스 꽂아버리고 정체를 밝혀라. 나한테 말 걸고 워선도 하자는 거 보면 간첩 맞음. 이걸 글쎄 저 오빠 지산 좀 같이 보실래요? 이거 진짜 수플레스 꽂으세요. 새끼 이거 이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 정신 차리시고 바로 수플레스 꽂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샴푸랑 린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됨? 니마 니마 그거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어떡하라고. 안 씻는다 이거지. 좀 씻어라. 보니까 블루아카이브 갤러리 같은데 장난입니다. 저는 밈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집에 진짜 샴푸랑 린스가 없어요. 근데 근데 저 끝까지 들어봐. 그 비누가 있어. 그 비누가 그 도브에서 나오는 비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 미국에서만 나오는 비누가 있는데 그거를 직구를 해서 쓰고 있어. 우리 와이프가 해가지고. 근데 그거 진짜 신기한 게 거품이 잘 나. 아 샴푸로 쓰는데 거품도 잘 나고 막 되게 잘 내 샴푸가. 되게 좋은데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광고 아니고요. Why are you there gap in the bathroom stall?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화장실 칸막이 문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너무 높아 저게. 각 칸막이에 천장과 바닥에 완전히 닿는 문이 있다면 공중 화장실에서 얼마나 끔찍한 냄새가 날지 상상해보세요. 공기순환이 전혀 되지 않아 악취가 나는 완벽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 공기 흐름 때문에. 위에는 알겠는데 밑에는 너무 높잖아. 청소가 용이하다. 아 청소 때문에 이게 걸레질 할 때 편하라고. 부스가 점유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상대방이 방 아 다리가 보이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굳이 두드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휠체어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 부적절한 행동을 장려한다. 범죄자가 도주 중이고 공공 화장실을 은신처로 선택한 경우 법 집행기관에서 범죄자를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 비상시 떠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실 문이 닫혀버려서 안 열리면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온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 나 발목까지 올라오는 건 난 좀 별로야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뭔가 가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래서 집에서도 일 볼 때 이렇게 막 노래 같은 거 항상 틀어놔. 내 소리가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저만 좀 이렇게 하남자인가요? 너무 그런가? 여러분은 상남자여서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자, 저 화장실 갑니다. 막 이런가요? 나는 그러진 않거든. 당연히 손 씻죠. 상남특 마이크 가져다 댐. 상특 문 열고 쌈. 문 열고 쌈대.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열받네. 이것을 뽑는 자 유고슬라비아의 왕이 되리라. 아소왕이 아니고 저기 총이 박혀있네. 이성이 가장 많이 듣는 말 뭐야?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별로 안 친한데 이런 식으로 연락 안 했으면 해요. 죄송한데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크플라이 형님이랑 이제 악어 형님이랑 이제 이렇게 하시네요. Hey gorgeous, how are you? She's sleeping, bro. 오 잘생겼다. It's me, her boyfriend. Hey handsome, how are you? 아 그렇게 그냥 갑자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맨키싱. 도둑들을 추격하는 브라질리안 사무라이. 뭐야? 자전거 탈 시간도 없어. 도망가는 것 봐. 어, 두 대 다 구했어. 이야, 영웅이다. 진짜 사무라이네. 멋쟁이여. 집에 칼 한 자루씩 있어야겠구만. 저거 진짜 진검 같은데, 근데? 어, 어! 야, 지금 봤어요? 슉, 이게 해가지고, 탁, 어. 검 좀 진짜 쓸 줄 아는 사람인가 보네. 간지 터져버리네. 자, 잠깐 제가, 어, 이거 씨, 뭐야, 이거 미쳤어? 사람 먹고 싶어? 어? 닌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저를 담그려고 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뚱이 저 바지 벗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아, 그 짭조름한 비키니 시티에 저 지랄. 자, 아, 짜증나. 아이씨, 진짜. 뒤에 펄럭거리는 거 어떻게 달았냐고? 아니, 야, 이거 방금 맨 처음에 이거 지금 채팅 친 사람 지금 닉네임 외워놔야 돼. 이거 좀 위험해. 아니,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어? 아, 난 못 봤거든? 이거 처음으로 본 사람 이거 음해해. 광기의 80년대 프랑스 자동차 광고. 와 뭐야 진짜로 날랐어. 미쳤네. 진짜 상남자의 시절이다. 상남자의 시절. 왜 항공모함 나오냐고? 멋있잖아. 왜 전투기 왜 나오면 착한 거야? 멋있잖아. 터트려버려 그냥. 이야 이야 저 뒤에 진짜야 저거? 진짠가 본데 저 비행기? 우와 뭐야 우와 저건 뭐야? 폭탄이야 진짜로? 광고 진짜 너무 웃긴다. 나 이거 보니까 그 짤방 떠올라. 그 상식적으로 빈대 퇴치가 한 번에 되겠냐?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하나 집에서 퇴치하는데 26년 걸렸는데 어 되겠냐? 그 쉽겠니? 요즘 난리가 났다는데 빨리 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데 부모님이 봐준 거잖아. 어허 말넘심 어떻게 태웁니까? 엄마야 뭐야? 어 그리고 들어간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 강아지가 그럼 여기 맨 밑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자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강아지가 복원돼 한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뭐야 마법이야? 아무튼 다행입니다.
역지승이라고? 그럼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를 집어넣고 다시 나무를 봉하는 거야? 어 잔인해. 안 돼! 나무 안에 강아지 있어요. 게임이네요. 포레스트 2인가요?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 에이! 맥 걸리는 거 봐. 와장창. 아 시원하네. 아, 아우 그냥 저 사람한테 스트레스였겠지만 멀리서 보는 저는 희극이네요. 너무 즐겁고 AI 그림의 열풍의 역설. AI가 그린 그림 많아질수록 AI 성능은 나빠진다. 아! 아 그러겠네 진짜. 아 그러겠네. 어 재밌다. 그지 학습이 안 되니까 인간이 그린 걸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계속 그림 그리겠네. 오히려 더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결국 인간은 그림 그리기 위한 데이터 부품인 거야? 이제 누가 기계지? 창의력만 조달해 주는 거야 로봇한테? 우린 그냥 창의력 노예야? 어 그러겠네 진짜. 그러겠네. 그러니까 인간이 있긴 있어야 돼. 그래 저 누가 얘기한 것처럼 AI는 도구야 도구. 되게 아주 고성능 도구지 도구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쵸? 나 이해 안 가요. 이게 뭔데? 무한으로 돌 생성하는 구조인데 잘못 만들었어? 용암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래. 웃겨요? 마크 잘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하는 한중정쟁. 요즘에는 미사일이 아니고 뭘로 싸운다? 10덕 캐릭터로 싸운다. 저걸로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저걸로. 저걸로 돈 빼먹게 하는 거야 서로. 그래서 잘 돼야 돼. 저런 장사가. 글로벌 장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아 어? 우리나라에서만 하지 말고 좀 세계로 나가라고 저렇게. 어? 우리나라는 좀 기업들한테 좀 날개를 좀 달아줘야 돼. 어? 문화가 성장적이네요. 근데 좀 성장적이긴 해. 근데 좀 뭐 그럼 어때? 어? 아 좀 야하면 어때? 어? 완전 무슨 선비들 마냥 그냥. 그래서 넥슨이 일본 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보 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기 거지 같으니까 다른 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아세요? 그래놓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없다고 막.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가라. 글로벌하게 한번 해봐라. 응원합니다. 근데 그 거지 같은 이네 브라우저는 응원 못하겠는데 아무튼 네. 나가라. 아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저도 카카오톡 씁니다. 잘 써요. 쓰는데 아쉽다는 거지. 댕댕이 데리고 산책 가면 여자 만나기 쉽다고? 아니 애기 톤을 왜 저렇게 잘라놨어요? 아 나 좀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좀 너무한다 이거 애기한테. 어? 아 닮았네. 멋있다잉. Actually, I'm not like other shitty gacha games. My gameplay is surprisingly complex for the mobile game and is extremely genius. The free units are some of the best in the game. The story is also very deep once you get past the first arc and you absolutely need to listen to that soundtrack. 이건 그저 단순한 가챠 게임이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은 그저 단순한 가챠 게임이 아니야. 정말 색다른 모바일 게임답지 않은 색다른 게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끝내줘. 그리고 공짜 캐릭터들이 정말 쓸만해. 괜찮아. 스토리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고 재밌고 그리고 브금은 끝내줘. 노래는 더 좋아. 그렇다고 합니다. 솔직히 명의방주는 갓게임이기만. 솔직히 명의방주는 갓게임임. 솔직히 갱신은 할만함. 솔직히 불화 괜찮음. 솔직히 페이트 그랜드 오더는 좀 아님. 그러면 왜 고티를 못 봤는데. 그래 하시는 분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알겠어. 상업 영화 같아요. 상업 예술 영화도 있고 막 이렇게 인디 영화도 있고 그렇지만 얘네들은 상업 영화.
좋은 의미를 말하자면 돈을 쓸어 모으고 있지만 상은 못하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몸매는 예술인데 결혼할 여자는 아니야. 예, 약간 그러니까 편의점 음식 가면 개 많이 팔리는데 미슐랭 스타는 못 받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그 여자 얘기 아닙니다. 이제 음식 얘기.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데 맨날 먹을 수 없는. 맨날 먹는 거는 김치찌개, 뭐 밥 이런 건 맨날 먹지만 뭐 막 푸아그라 이런 거를 맨날 먹을 수 없잖아. 맛은 있지만 뭐 그런 것처럼 모바일 게임은 푸아그라다. 연애하면 좋은 여자인데 결혼하기는 안 좋은 여자. 팩트. 분식점 게임 오버워치도 고티를 받았다. 오버워치는 좀 다르지. 오버워치는 일단 좀 PC 경쟁 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고티를 받을만 해요. 그 디자인이. 게임 플레이는 난 잘 모르겠고 그 디자인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 역회 디자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건 전 세계 모든 국적 불문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거는 고티 줘야지. 그거 고티 안 주면 뭐 줄 건데. 아 방금 지산준 푸아그라 헷갈려서 비아그라라고 했어야 진짜 논란 생겨. 그 자체인데 아쉽게 됐네. 절대 안 되지. 오버워치는 오버워치는 게임은 망해도 오버워치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을 거예요. 예. 예. 평생 갈 겁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남미 거주자로 현재 팬데믹 이후 치안이 악화 일로를 걷다 최근 몇 주 동안 슬럼가의 범죄자들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절도 강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마감도 제대로 못하고 비축이 다 소문되는 동안 집을 지켜야 했다. 치안이 그 정도로 안 좋다고? 주말에는 경고 사격까지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 남미에서 살아남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인가 봐. 작가님인가 봐. 수필처럼 생생한 남미 생존기인데 연재 중단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독자분들께서 소설이 수필 아니냐고 하신 바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을 드리자면 절반쯤은 수필이 맞다. 와 진짜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이 양반 혼자서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어? 발로 뛰면서 저거 나중에 영화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작가님. 어? 아니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거든. 2는 조금 그 시기 아니긴 했어도 1이 정말 끝장나가지고. 그나마 평범한 도수치료 장면? Right, 그 자리에서 진짜. 도수치료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부서지는 게 신기하네. 아, 나는 이게 하는 짓도 웃긴데 성인 남성 3명이 주말에 이제 오후에 모여가지고 그 방에서 저러고 논다는 게 난 더 웃겨. 타이완 넘버 원인 이유. 뭐만 스타벅스 종이 말고 비닐빨대 쓴 타이완 넘버 원인 이 새끼들아. 타이완 넘버 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프샤크 VPN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